드디어 이 고통의 세월을 넘어 100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힐즈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그로우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메갈로드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저도 한번 싸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처참히 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모사 향유 메갈로돈 3대장들 전부 다 부시겠습니다. 이 고래상어로다가 어마무시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뭐 메갈로돈이고 모사고 다 씹어먹는 거죠. 가봅시다. 렛츠고. 냐냐냐냐냐. 와, 근데 고래상어는 무려 200원이나 하네요. 일단은 빠르게 먹고 크자고요. 그냥 갖다 대면 그냥 그대로 삼켜버리네요. 오케이, 이러면은 초반에 크기 굉장히 수월하죠. 유령상어 맛있게 냠냠. 오늘 이 고래상어로 애들 다 쓸어 담아먹자고요. 무조건 그냥 보이면 한입 컷입니다. 고기를 씹어 먹을 필요 없이 그냥 쑥쑥 무럭무럭 자라는 고래상어의 위력이에요. 어이구, 향유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해님 그 부스러기만 먹던 그런 쪼렙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와, 걔 너무 맛있는데? 그냥 이거 진공청소기야. 다 빨아들여. 자,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고대요? 고대요 먹을 수 있나? 아, 어디 꿀파밍 장소가 없을까? 먹어보자. 우와! 됐다, 이거다. 거의 먹어지네. 이리 와! 고대요가 나발이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고꼬를 꺽! 맛있는 참치를 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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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있는데요? 암? 암? 로아? 어디 도망가? 그럼 가만히 내 먹이가 되어줘야겠어.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풀파밍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 여기 부패다! 올룰룰룩! 어? 바라쿠다까지?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고래상어 너무 꿀잼이다 진짜 보이는 순간 그냥 진짜 진공청소기요 다 빨아들여 이거 오늘 메갈로돈 가능하겠는데요? 덩치 작은 애들은 무조건 합리컷입니다 어 백상아리다 저기 백상아리만 전원만 조심하면 돼요 기다려라 백상아리 내가 덩치 키워가지고 일단 1바따로 너부터 잡아먹어줄게 와 진짜 오늘 이 3단장들 다 잡아먹어버리면은 완전 개꿀각이거든요 아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고기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해요 이 앞쪽으로 가면은 메갈로돈이 있을 것 같아 어 저 앞에 있다 오씨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 메갈로돈한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쟤한테 걸리면 저 바로 헤쳐지거든요 이게 아 몇 레벨 정도야 돼야 아 저 메갈로돈을 꿀꺽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분명히 맛집으로 소문난 무한리필 뷔페가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야 돼요 거기만 찾으면은 폭풍 성장이 가능합니다 덩치가 제가 아직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너 한 입에 한번 먹어보자 500개 엄청 개꿀 여기 왠지 꿀파밍 지역 가기 때 무한리필 냄새 나는데? 여기 근처일 것 같습니다 왠지 맛집의 냄새가 나요 맞네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여기다! 그렇지! 아! 왜 안 나오지? 어, 내 소문난 맛집이 여기가 아닌가요? 제가 오늘 3대장들 꿀꺽 해버리고 오늘 피린이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큰 물에서 놉시다 얘네들로는 성이 안 차요 상어고기 먹으러 가자고요 상어야 어딨니? 내가 너희들 싹 다 먹으러 왔어요 왔다영 21레벨이거든요? 오야! 와! 모사사우루스 등장이요! 얘가 이빨이 없어 무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는 데미지 한번 볼까요? 너 무는 물면 데미지 몇 나오니? 5밖에 안 나옵니다 무려 20레벨 요 상어가 경험치 많이 주거든요 1000이네! 오케이 아 백상아리는 언제쯤 비빌 수 있을까? 제가 백상아리한테 죽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백상아리 너무 싫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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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모사님! 제발요! 어. Oh my god. 우와.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역시나 쉽지 않은 도전이군요. 됐다! 무한리필 찾았다!
레 루아. 어? 뭐야? 왜 나오다 말아? 야, 니네 친구들 많이 나오는데 어디 있어? 빨리 풀어. 어딨냐 어디 친구들? 자, 35레벨인데 자, 모사로스 저기서 정신 못 차리고. 어? 어? 이럴 수가? 나이스! 생각지도 못하게 무한리필을 여기서 찾아버리네요. 쭉쭉 들어온다. 쭉쭉 고기 들어온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나한테 먹혀줄 거야? 이것 봐. 싹 다 먹어주잖아. 와우. 이제 최강 고래상어로 탄생할 때가 왔어요. 와, 레벨업 대박이다. 얘가 확실히 한 입에 꿀꺽한 애다 보니까 이렇게 무한리필 스팟만 찾으면은 레벨업은 순식간이네요. 이거 100레벨 금방이겠는데? 좋았어. 그 기나긴 서러운 날들 이제 안녕이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100레벨 가자. 빨리 백상아리놈한테 복수하고 싶군요. 99! 100레벨 간다! 드디어 이 고통의 세월을 넘어 100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와, 덩치 커지거 봐. 이제 약간 유사 모사사우루스야. 백상아리 어딨어? 너 일바따로 내가 먹어준다고 했지. 너부터 먹자. 어디야? 이제 보이면 그냥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나와! 백상아리 나와! 이거 안 되겠군요. 제가 직접 찾아 나서야겠어요. 저기 있습니다. 저를 겁나게 괴롭혔던 녀석들이 여기 있어요. 백상아리야, 안녕? 이제 형이 너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오 마이 갓. 드디어 백상아리한테 복수하는 성공했어. 그대로 야, 한 입에 먹어버렸어요. 경험치가 무려 1900입니다. 이 정도로는 고기가 모자라. 고기가 모자라. 이제 이 피드앵그로 세상을 제가 지배합니다. 자자자, 이제 메갈로돈부터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메갈로돈이 덩치가 제일 작아가지고 꿀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향유, 마지막에 모사사우루스까지. 이리 와봐. 어, 있다.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 이제 드디어 메갈로돈과의 격돌입니다. 와! 허! 호! 됐다. 넌 이제 내 거야. 우리 로돈이 어디 갔어요? 로돈용 용용. 어우, 너무 맛있네. 야. 정신 차려. 너 이제 한 입 컷이야, 이 자식아. 이거 엄청나군요. 메갈로돈 무한리필이라뇨. 일로 와. 아이고 귀엽네. 이제 야 물어봐 쭈쭈쭈 물어봐. 아. 아이고 물면 어쩔 거야. 한입 컷이거든. 한번 물어볼까요? 묻는 데미지는 얼마냐? 냥. 야, 47 실화냐? 127인데 아, 근데 메갈로돈 정신 못 차리네요. 그러면은 허녀녕. 여기서 메갈로돈 먹고 겁나 커가지고 향유놈한테 바로 도전합니다. 드디어 3대장 중 하나인 메갈로돈 격파하는데 성공했고요. 이제 임마 고래상어 형님이라고 불러. 옛날 비보스 시절 내가 아니야. 마옹. 진공청소기 그 자체입니다. 그대로 씹어 먹어주고. 자, 다음 상대 향유입니다. 이제 뭐 잠수함급이에요. 향유 어딨어? 좋아, 향유야, 내가 왔다. 어이씨고 여기 있네. 아우, 와그작. 어야, 얘 안 삼켜진다. 아직 못 먹는데요? 어? 근데 얘 도망간다. 일로 와봐. 아, 제가 아직은 삼킬 수는 없지만 도망가긴 하네요. 여기 구석에 몰아넣고 이제 뚜껑 팹니다. 이리 와. 어? 뭐야? 어? 저 방금 삼키지 않았어요? 안녕 향유야. 방금 내가 너 먹지 않았니? 야, 아. 야, 얘 왜 이래?
아! 엄마야? 엄마야? 아이씨. 너도 물어, 너도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아유! 아, 방금 한 입 컷 했는데 분명히 아까 내가? 너 왜 지금 못 삼키지? 와, 향유야 한참 먹는 거 봐. 와, 향유가 들어간다. 곱게 먹혀. 어, 근데 향유는 한 번에 삼키기가 쉽지가 않네. 아, 아야. 어이씨, 진짜. 다음은 누구냐? 모사사우루스 이루와. 마지막 세 번째 대장 모사사우루까지 한 입 컷 갑니다. 와, 향유를 한 입에 먹는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오, 냠냠 냠냠 맛있어요. 모사사우루스까지 잡고 일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있군요. 빠빠. 마지막 상대인 모사사우루스 일로 와. 너 내 거야 임마. 아, 먹는다. 잡아 먹는다. 어, 야, 모사사우루스 안 먹히. 먹어지네! 이로써 피드앵그로 세상은 고래상어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전 무서울 게 없어요. 비봇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김 당했던 저지만 이것은 이제 내 세상이 야!